Times.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니맨 렐릭입니다. 네, 퍼즐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저희가 커스텀샵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6263 전이맨 랠릭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6263부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요 캡, 슬라브가 아닌 요 캡형의 로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됐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예전에 가장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 5762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6263 뭐 전이맨을 예전부터 계속 좋아하셨죠. 최근에 또 저번 주에 이미 했습니다. 네. 하고 나서 또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이지드 피스타 레드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에이지드 시폼 그린. 네. 그 다음 시간에 또 피스타 레드를 하나 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상별로 준비를 해 놨고요. 지난 시간에는 가격 793만원 다 동일한데 82.5 점수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네. 사운드 점수를 38을 주셨어요. 네. 무려 38111617. 네. 저는 36121718. 웃긴 거는 제가 점수가 더 높아요. 아, 제가 편의성과 디자인을 둘 다 줬군요. 네. 네, 선생님은 최고급 연어 1kg 220만원 이렇게 주셨고요. 연어 색깔이었죠. 네, 저는 캡틴 로즈우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시폼 그린으로 한번 또 리바이벌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이뻐요, 색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에이지드가 좀 진행이 되면서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글자글 그 조각이 난 그 느낌이 예. 아주 멋스럽습니다. 잘 만들었네. 네, 이거. 좋아요. 네, 요 정도 레릭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심하거나 뭐 오버되고 막 이런 거는 네, 네. 어우 막 좀 선생님은 좀 무서울 정도로 네, 딱 요 정도 레릭을 좋아하시죠. 네, 네 이렇게 외관에서는 지난 시간에 저는 피에스타 레드보다 이쪽이 조금 더 네. 취향 개인 취향에는 좀 더 마음에 드는 네. 그런 색상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네. 793만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36kg, 두께는 44+2mm, 12프레디 딜레는 79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고요. 리프트손 메이플렛 63 스타일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 너트는 본넛이고요.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그 컴파운드 레디우스인데 빈티지 컴파운드예요. 네. 이게 보통은 가면은 뭐 12에서 16으로 간다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좀 빈티지하다고 해도 9.5에서 12를 가는데 네. 얘는 7.25에서 9.5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184mm 반지름에서 241mm로 가는 완전 빈티지에서 조금 덜한 빈티지로 가는 네, 빈티지 컴파운드 레디우스고요.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예.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핸드와운드 6063 스트랩 픽업에 미들은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에 톤세이버 블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지난 시간과 스펙은 동일합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팬더고요. 탱탱하게 좋네. 굿. 오, 좋다. 참 미들 픽업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미들이 좋으니까 2단, 4단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고 요우. 아하. 야, 좋습니다. 좋다 이거 진짜. 에휴, 돈 모아서 이거 살, 돈 모아서 이거 살 걸. 시폼 그린 맥펜을 샀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마샬하고 잘 어울려? 좋습니다. 엄청 빈티지하게 미드 픽업이 박혀 있군요.
랜더의 듀얼리스트. 자동 연주 시스템 약간 있어요. 좋네요. 네. 263. 이거 진짜 증기식 자기부상 열차네 이거. 그냥 증기식 열차. 네, 그렇죠. 자기부상은 안 돼. 안 돼, 안 돼. 레드라이고요. 마샬게인. 아, 어떡하. 이거 진짜 스탠다드하고 좋네요. 네. 딱 중간이야. 아, 코러스를 한번 먹이면 또 소리 더럽게 안 나겠죠. 제가 RC부터 살짝 넣을게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쭉쭉 뻗는 게 참 좋네요.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듀얼리스트. 좋습니다. 이야.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6263 사운드 C폼 그린으로 들어봤고요. 네. 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커스텀샵 스탠다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커스텀샵 스탠다드. 커스텀샵 중에 선생님 가장 네,
그 스펙을 제일 무난하게 좋아하는 네, 그런 평균값 같은 기타가 아닌가. 뭐 연도로도 사실 평균값이죠.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고급 연어 1kg 220만원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이제 C4이잖아. 폼. 폼. C4은 거품이라는 뜻이죠. 네. 폼. 그래서 또 사운드도 거품이다. 네. 언빌리버블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운드 참 뭐랄까 진짜 스탠다드. 네, 좋습니다. 딱 좋고. 네. 자, 이렇게 거품의 차관에서 한번 한 줄 평을 드려봤고요. 바로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8 만점에 가까운 점수.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 평균 점수는 82.5.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아마도 동일할 것으로 네, 예측이 되는 그런 기타입니다.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전이면 렐릭 피에스타 레드 모델로 한 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번 시간과 그냥 쭉 이어서 예. 다틀 리뷰라고 생각하시고 예.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이거 바로 팔리겠는데 이거?